자신이 석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워낙 연구실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다 안다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제 경험상 이 정도는 있으면 좋다. 또이 정도는 최소한 갖춰야 된다. 이 정도 있으면은 그 이후에 많이 편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최소한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커리큘럼을 3학기 내로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야 될 과목이 3학기 내로 다 들을 정도로 커리큘럼을 서두르셔야 됩니다. 뭐 인턴 같은 걸 갔다 와야 되는 조건이 있다면 그거를 마치셔야 됩니다. 왜냐면 4학기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취직을 하신다면 그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3학기 내로 끝내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과제 제안서를 이제 도와서 이렇게 서브하는 입장에서 작성을 해보았고, 이제 과제가 끝나고 혹은 연차 1년마다 결과 보고서를 도와서 작성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연구직인데 왜 이런 걸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석사 졸업하시고 석사 신입으로 가시든, 박사 졸업하시고 박사 경력직으로 가시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할 것은 이와 같은 페이퍼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학원에서 확실히 익히셔야 되고 도와서라도 해보시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하고 올라가면은 정말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해외학회 논문을 제출까지는 최소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최소한의 어떤 조건으로 이런 걸 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스펙은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는 제출까지는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자꾸 등한시하는 겁니다. 외부 기업과 연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혹은 이후 진로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과 최대한 많이 알아두는 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인턴을 하셔도 되고요. 과제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그 기업 관련된 사람들의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명함도 뿌리셔야 되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또 CV, 즉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여러분들 스펙을 적어놓는 그런 서류가 있는지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어학 성적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왜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석사 신입입니다. 웬만한 쪽 제대로 된 기업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러분들 연구 능력 외에 기본적으로 이런 어학도 많이 보고 해야 되고요. 갑자기 CV가 필요해서 제출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굳이 그때 부랴부랴 만들 거 없고 항상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스펙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석사 생활에서의 최소 이 여섯 가지는 꼭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의 상태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권장 사항입니다. 요 정도는 되면은 아무래도 확실히 취업이나 이런 데서 유리하기 때문에 한번 또 정리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커리큘럼이 3학기 내로 끝나면 좋습니다. 그리고 과제 제안서나 결과 보고서 정도를 하나를 주도해 봐야 됩니다. 이전에 아마 여러분들의 사수를 도와서 과제 제안서나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제안서라도 나가기 전에 한번 주도는 해보고 나가는 게참 중요합니다. 또한 외부 기업을 많이 알거나 혹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출연 등과의 연계가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이제 계속 연구직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직하거나 이랬을 때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큰 기업, 정출연, 공기업, 이런 데랑은 꼭좀 연계가 있으면 좋습니다. 과제나 인턴이나, 뭐 하물며 아니면 그냥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출장을 할 수도 있고요. 서로 소개하면서 연구, 교류를 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 해외 학회 논문을 한편 이상 보유하는 것도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외 학회도 이제 레벨이 있죠. 아주 센곳 같은 경우에는 한편 정도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센곳 하나 있고 약간 약한 곳 하나 있고 뭐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외 학회도 꼭 한번 참석을 해보세요. 당연히 해외 학회를 논문을 냈으니까 참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도 보고 해외도 가보고 이러면서 연구 교류도 해보고 좀 가치관을 좀 정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인연이 또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국제 저널을
제출을 하고 억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 혹은 억셉이 됐거나 이런 상태인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서두르셔야겠죠? 그래서 아마 해외 학회 논문을 쓰고 그걸 바탕으로 발전해서 저널을 쓰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석사가 2년 동안 짧으니까 막 이제 딱 억셉 혹은 퍼블리시까지는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상. 그렇기 때문에 최소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이제 졸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취업 준비가 좀 순조롭으면 좋습니다. 이제 한 3학기쯤 됐을 때 이제 진로를 결정하셔야 돼요. 박사를 가실 수도 있고 취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취업을 하신다는 분은 이제 입사시험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각종 좀 대기업에서 그런 시험 있죠. 또한 당연히 어학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최소 6개월은 준비하셔야 돼요. 물론 그 연구실에서 이렇게 티나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본 예의도 아니고 괜히 남들에게 안 좋게 보일 수 있으니까. 또 박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박사 시험이나 여러분들이 그 입사, 그 다른 이제 진학 같은 거할때 그런 시험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때 이제 만약에 지금 연구실 그대로 간다면 상관없는데 다른 연구실을 가게 된다면 그 연구실과 컨택이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기 뒤에 체크리스트 권장까지는 이루시길 바랄게요. 물론 이거는 과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는데 이거의 의미를 좀 받아들이시고 한번 자신과 비교해 보면서 때로는 채찍질을 만약에 잘돼 있으면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